안녕하십니까? 이피디입니다. 요번에 트렁크 매트가 들어와 가지고 요거를 한번 설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차박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박이나 캠핑 말고도 이 뒤에 짐을 많이 싣거나 혹은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 뭐 농작물 싣고 이렇게 운송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종종 시골에서 그런 경우 많은데 그럴 때 이게 먼지가 많이 떨어지죠. 먼지가 많이 떨어지면은 이게 이 사이사이에 흙 같은 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꺼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청소하기 굉장히 힘든데 트렁크 매트를 일단 설치를 해놓으면은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트렁크 매트는 청소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거마저 오염됐다 싶으면은 이것만 떼가지고 탈탈 털어버리고 닦아서 말리고 다시 붙이면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제품 협찬해준 우리 차팡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설치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번에 온 거는 지금 풀세트로 와가지고 이 바닥뿐만 아니라 이 사이드까지 붙이게 됐는데 바닥은 굉장히 붙이기가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벨크로 되어 있어서 그냥 딱 붙이면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는데 이 옆쪽 사이드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양면 테이프를 붙여야 합니다. 그 양면 테이프를 일일이 붙이는 게 상당히 고난이도일 것 같은데, 난이도라기보다는 그냥 개고생이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제가 이 차를 출고 받고 난 다음에 뒷자리 접는 걸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두달반 만에 처음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어디 봅시다. 이쪽이라고 하는데, 난생 처음 해봐. 오, 예. 넘어가는구나. 근데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러면은 실내가, 야, 진짜 넓다. 이 안에 들어가서 한번 앉아볼게요. 나, 이차 밟고 나서 이 안에 앉아보는 게 처음이야. 머리를 딱 세우면은 천장에 딱 닿네. 살짝 구부려야 되겠어요. 머리를 세우지는 못하고, 이 바닥이 한 5cm만 낮아도 진짜 완벽한 차박, 뭐 캠핑 차량으로서 기능을 다할 것 같은데, 뭐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2열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벨크로 되어 있어서 이게 착 붙어요.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닌데? 이거 3열이구나. 잘못 찾았습니다. 이거 밑에 바닥, 이거는 도어 쪽, 사이드, 사이드. 여기 있네요. 2열 걸 찾았습니다. 이게 2열이네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구멍만 잘 맞추면 될것 같아요. 자, 왼쪽 역시 여기 보시면은 각 부위별로 양면 테이프가 필요한지 안 한지 OX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3열 해볼게요. 3열 역시 양면 테이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멍만 잘 맞추고, 그리고 이 끈은 맞춘 다음에 이렇게 꺼내면은 쉬울 것 같아요. 붙이기 전에는 이 바닥에 있는 먼지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털어내고 하면 좋겠죠? 뭐, 당연한 소리를. 먼저 균형을 잘 맞추고, 자, 벌써 반절 가까이 했습니다. 자, 다음은 바닥의 마지막. 이 구멍을 기준으로 잘 맞추면은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벨크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고정이 잘 됩니다. 불과 한 5분 만에
바닥면은 다 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조금 저렴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 사이드는 없고 이 바닥만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저렴한 제품으로 바닥만 하시는 분들은 설치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끝! 요것만 할까? 옆에 양면 테이프 붙이기 귀찮은데 이거 하고, 그리고 여기 도어 쪽에도 있어요. 이게 지금 풀세트로 나온 거라 기형했으니까 사이드를 한번 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도어 쪽을 붙여볼 텐데 제가 제품 주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 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도어 쪽에가 LED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 구멍이 있고 없고, 그런데 저는 당연히 캘리그래피니까 당연히 뭔가 더 있겠지 하고 이쪽에 LED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LED가 없어요. 어? 이게 원래 LED가 옵션인가요? 거참 LED 구멍이 있네? 여러분도 제품 주문할 때 자기 차 먼저 다 확인하고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LED도 없는데 빵꾸난 걸 주문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달아야지. 자, 제품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포함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찐이 묻어나는 그런 테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붙인 다음에 떼도 끈적임 같은 게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네. 이렇게 골고루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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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까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벨크로로 돼 있어 갖고 이게 잘 붙을라나? 테이프는 다 붙였고 도어 쪽에 붙여 보겠습니다. 일단 바닥과 도어만 했는데 바닥에 깔아 놓으니까 잠깐 앉아 있었는데 온기가 올라와요. 따뜻해. 만약에 차박하는 경우라면은 뭐 특별히 매트 안 깔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우 사이드는 지금 쪼가리들이 많아갖고 분리 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표시를 양면 테이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말고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표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표시가 돼 있나? 좌측인지 우측인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쪽에 2열이나 3열 붙일 때도 2열, 3열은 뭐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2열인지 3열인지만 구분해주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놈이 왼쪽 같네요. 대충 한번 맞춰봤습니다. 다 일체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자리 잡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놈만 나중에 여기를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따로 있냐면은 이 녀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를 사용하실 분은 이걸 사용하지 말고 됐습니다. 깔끔하네요. 이번에는 오른쪽 해볼게요. 아, 힘들다. 생각보다 힘드네. 사이드 붙이는 게, 사이드 붙이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양면 테이프 붙이는 게 힘들어요.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완성!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깔끔하네요. 괜찮아요. 원래 이런 거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차박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필수겠네. 차박 뿐만 아니라 캠핑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소하기도 편하고 벨크로로 되어 있는 이 바닥 부분은 뭐 떼는 것도 편하고요. 여기 세울 때는 땡길 때 자동으로 올라오네. 이게 이런 상태가 되고 뉘우면은 자동으로 펴지네요. 자, 오늘은 캠핑과 차박을 위한 분, 혹은 여기에 뭐 짐을 많이 싣거나 지저분한 물건 같은 거 자주 싣는 분들, 그리고 뭐 가구를 옮길 때도 여기 다 뉘우면은 공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차가 바로 지금 현재 산타페 신형인데, 여기에 물건 많이 싣고 하실 분들은 필수 트렁크 매트 설치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뵐게요. 이피디였습니다. 또 만나요. 양면 테이프 떼낸 거를 이렇게 뭉치면은 물컹물컹 해가지고 집에 개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 또 만나요. 장난감으로 쓸 수 있어요.